누가? 야, 너 다 외웠어? 오, 우리의 자랑. 어제 알죠? 도서관 다닌 보람이 있다. 아니, 나 자는데 대박이야. 자다가 보니까 그 얼음 불 켜놓고 거기도 글 쓰고 있더라니까. 정말로 자는데? 뭐? 아니 그리고 뭐야 기껏 컨디페이퍼도 만들었어요 밤에 이거 공부한다고 야 문제는 너무 쉬운 걸 내면 어떡하냐는 거야 나보고 이거 계속 이러고 있어 근데 야 너 많이 좋아졌다 나오자 이제 쉽다고 네 아 나오자로 주냐 어떻게 이거 기껏 써보지도 못했냐고 그럼, 옛날에도 컨닝했어요? 굉장히 심했대요 아 진짜? 이런 식으로 했나? 과거장에서 나온 말이 난장판이라는 말이 있대요 어? 당시 과거 시험은 난장판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대리시험 뇌물청탁, 기상천외한 커닝페이퍼 등 부정행위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아 난장판. 야 이건 진짜. 이게 일부러 알아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눈을 감아줬대요. 근데 이거 분명히 틴제라고 했죠? 네. 아 근데 억울한 게 봐봐요 어제도 틴제라고 해놓고서 불통 나가니까 여기는 밥 먹으러 가고 그냥 개인전으로 갑시다. 그게 아니라 야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 그럼 개인전으로 가. 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제부터 공부도 진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시험도 보시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예. 엄청 받았어요. 피곤하시고. 엄청. 마사지? 다리 마사지? 태국에서 누구 왔어요? 조선시대 때도 무비들이 마사지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께 단촌에 나가서 즐기실 시간을 드릴게요. 주막. 나는 주막. 나는 과일, 국밥. 딱, 딱 막걸리 한 잔하고 국밥. 주막이야 주막. 오 그러네 주막이네. 아이고. 아니야. 아이고. 역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 근데 이거 지금 우리한테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어? 아, 이거 뭐. 어, 근데. 장부야. 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땡큐 사줄게요. 예. 저거 자네는 이름, 자네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 동네. 그 010. 몇 번인가? 동네? 동네는 올해 나이가 몇이냐? 22입니다. 아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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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소야? 여기 오유. 단촌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 중에 설렁탕 대령이. 어유. 예. 아, 예. 아, 야, 이거 진짜 막걸리인 거다. 아. 어, 진짜인가? 간단하게. 네. 우리 나라님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가다듬어서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위하여! 위하여! 아, 세다. 어이, 손님. 우리 신뢰들이 아주 자유 시간을 잘 즐기고 있구만. 아, 예, 예. 아, 선배님. 아, 선배님. 이왕 관천에 온 김에 내 자네들을 내 소모임에 참여시키고 싶네. 아, 소모임이 있습니까? 이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네. 심신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게. 아, 근데 이거 저희 그 다 가도 되는 겁니까? 아, 여기 다 가기는 너무 자리가 좁은 것 같으니 자네들 중에 아주 그냥 잘 놀 수 있는 친구로 한 명 갔으면 좋겠는데 잘 놀 수 있는 친구라면 뭐 낯가려요 그 한 가지는 여쭙겠습니다 아 물어보게 그 남자들끼리 노는 거 에이 그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아주 그냥 가려보겠습니다 친구 한 번만 더네 제가 가겠습니다 가세 선배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기 반장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 말게 예, 선배님. 오늘 아주 그냥 그냥 아주 반찬 그냥... 차려야 될 기야. 갔다 와서 얘기해줬고 그래. 자네들 갔다 와가지고 어? 그냥 어? 아주 그냥 신세하게 얘기해줘야 되네 바로 가세요 아, 가고 싶다 다음에 다 데리고 가야 돼 어? 야, 너 선배님 잘 가서 가 선배 아유, 선배님 모시고 아주 큰 기대도 좋네 아, 그렇습니까? 이쪽일세 어? 하, 어디 가는 거야? 성균관 위생들이 단촌에 와서 소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요? 네.
정약용 선생님도 이 소모임을 했었대요. 오, 지금으로 치면 동아리 같은 건가? 그렇죠. 들어오게. 아, 들어오세요. 예.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안쪽으로, 안쪽으로. 예, 예, 예. 안쪽으로 오시오. 예, 예. 추운 데서 고생.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둑은 좀 둘 줄 아시오? 바둑 뭐 잘은 못 두지만 그래도 뭐 조금 할 줄 아는데 잘은 못 합니다. 아, 예. 우리 모임이 그 바둑을 잘 두는 모임입니다. 이렇게 보고 가서 아시겠어? 예, 한술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술 더 봅시다. 그럼 먼저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 오. 아, 둘 줄 아는군요. 그러게. 아, 아주 돌 놓는 게 막힘이 없소이다. 얘 좀 바둑이 좀 지루하오, 예? 자, 그럼 이제 다 모인 것 같으니 자, 이제 소모임을 시작합시다. 아하, 또 오겠네, 또 오겠어. 아이고, 너무 맛있는데. 말도 참 이게. 누가 방금 전에 씨. 아, 우리 미생 나으리. 어디 그리 가십니까? 예? 저만 보고 가세요, 저만. 점을 보라고요? 그럼요. 여기 어허. 이 마을의 최고 유명한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어. 점 그렇게 잘 보십니다. 아하, 이거 참나. 아무 잘하시면 혼자로 해주시네. 아이고, 자. 아, 양반님의 자제분이 점을 왜 부러워? 아이, 그냥 뭐 마음도 뒤숭숭하고 그냥 뭐 좀 잘 좀 나라의 하시. 동량 위해서 오늘 그냥 봐드리지. 거든 모셔. 그렇지, 여기 어디다? 여기다? 예. 이게 본인 운이야. 오~ 본인이 큰 시험에 합격하는 운인데. 어, 그렇지. 본인이 응. 높이 올라가는 사주 분명히 있으니까 부적을 하세요. 부적? 예. 야, 이 부적을 내가 어떻게 하는데? 자, 내가 부적을 드릴게. 응. 어, 그 부적이 좀 약간. 자, 그럼 이제 다 모인 것 같으니 자. 이제 소모임 시작합시다. 예, 시작합시다. 자. 오. 오. 자. 자리 들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소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지요. 참고로 저도 청중교육입니다. 세례는 이 세바스찬이옵니다. 우리 세바스찬입니다. 예. 아니, 좀 안 드려야 해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거 정말.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걔네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대림소가 좀 이상한 것 줄 알았는데, 아유, 좋은 모임이네. 아, 예, 예, 예. 오늘 그 선배가 와가지고 저보고 소모임에 가자 했을 때 저희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전날 선배한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갔을 때도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갔는데 십자가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주교 성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의 그 공감대 형성 있잖아요. 아, 이 당시에도 천주교가 있었구나. 자, 그럼 이제 고해 성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죄를 보하시지요. 천은 신앙 과거 시험 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이고 주여. 아이고. 자, 형제님 죄를 보하시지요. 사실 저는 예 삼촌의 추모를 범하였습니다.
저는... 자, 우리 세바스 선영재님 죄를 고하시지요. 괜찮습니다. 들어봅시다. 아유, 주희야. 저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저 앞에 있는 프로그램 PD님을 아, 저 PD님 말고 수도 없이 엮었습니다. 솔직히 저 PD가 죽으면 이 방송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마음 아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들이 예. 오다가 사고라도 나서 아이고 주여. 아무튼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아이고. 그 죄를 다 구하셨습니까? 구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까? 얼굴은 더 많아 보이는데. 아이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마무리를 하고 오늘의 소모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살펴들 가시지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좀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불안함도 있었고. 근데 되게 좋은 모임이네. 여기 오늘 소모임이라고 해서 왔을 때 집단으로 저 뭐 약간 신고식 하듯이 또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종교 모임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한겨울에 진짜 이거 아 추워. 아유 형님 들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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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추워. 뭐야 이거. 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나 추워 추워. 뭐야 누가 왔다 갔다 이거. 야 뭐야. 너 방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 돈은 있어. 뭐지? 너 돈 있어 없어? 돈은 있어. 잃어버린 물건은 없어. 이거 그러니까 도둑이 든 게 아닌 거 같은데. 뭐야 이 바람이 들었나 이거? 뭐지? 정가락이 하라 뭐 이랬는데 어? 소지품 검사처럼 그런 거 나온 건가? 야 뭐 없어진 거 없지? 어? 나는 뭐 하나 없어진 거 같긴 한데 뭐? 내가 아까 뭐 받아 넘겼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책이 소모임 가서 무슨 책을 하나 줬는데 그게 없어야 하는데 어. 모임이 그 모임이었거든. 무슨 모임? 그 종교 모임이야. 아, 나까지 같이 들어가겠네. 아 이게 참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같은 모임에서 내가 나까지 갈 텐데. 면책? 면책? 운동거지가 옳지 못한 유생들한테 죄를 준다고 해서 유일하게 이 순간만은 유생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아하 때려 아, 축제네 축제 축제 페스티벌. 면책은 노비 신분인 반인들이 선배 유생들의 호출을 빙자해 신임 유생들을 괴롭히는 안 좋은 풍습이었다. 못생기고 더러운 놈! 나가 꺼져! 좌주호 우동현으로 움직이시죠. 나만 믿거라. 예, 네. 예. 세원님! 형님! 왜 그러느냐? 제 뭐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지금 저희랑 같이 좀 갈 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어디로 말이냐? 경륜당으로 좀 모시랍니다. 왜? 네. 왜? 후보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가보자. 자 그러면 일단 자. 아 왜 그러는 거야? 아. 그래 야 밤에 뭐 또 놀이냐? 오늘 뭐 날이야? 소고기 주고 구경거리 아 근데 우리 방 누가 막 그렇게 뒤져나가지고 씨.
좋은 구경거리가 없습니다. 뭐냐? 뭐냐 이거? 형님 이거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 이거 무슨 일이냐 이거? 아 진짜 아파. 아이씨.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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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야, 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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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구나. 진짜 나한테 모든 분풀이를 하는구나. 둘이 나한테 한 거는 방송이 아니라 진심이야. 날 죽이려 했어, 장동. 그 당시에도 이 반인들이 면책에 이렇게 참여를 했다라는 거를 듣고 스트레스 풀 기회를 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제대로 풀었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고. 아이고. 복장이 왜들 그 모양이야? 신뢰들을 재인벌인 하기 위한 재회를 열었어. 재인벌인은 학생의 처벌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성인반의 규칙입니다. 아... 입교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신뢰들이 전주학 집회에 참여하고 미신에 빠져 부적까지 지녔어. 장원에 급제할 수 있다. 어?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예. 내 놈들 방에서 이런 금지된 서적과 부적이 나왔는데 반론할 거 있으면 반론해 보거라. 이사님 같이 가자고. 지금 선배 유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냐?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저보고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같이 갔습니다. 진짜로. 아무래도 쌍둥이 본인인 것 같습니다. 뭔 개소리 하고 있어 쌍둥이. 분명히 나한테 와가지고 좋은 데 있다고 가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언제? 아까 낮에 우리 주막에 있을 때. 주막이 어디야? 주막이라는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냐? 아유, 아주 죄질이 나쁜 놈이구나. 처음 들어. 본인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니. 어? 더 이상 반론이 없느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선배님이 가자고 했는데 안 가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 참석은 했습니다만 저는 전혀 무관하옵니다. 조세호 상원은 어제 자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시지 않았나요? 잡시다 이제 그럼. 제가 이제 평소에 자를 때 이제 성호 긋고 자는 건 상관없죠. 제 원래 하는 거니까 조선시대 때 없어서 안 되나? 아 천주교 아 선생님이시구나. 스펄쓰기 있었어요? 네. 어제 그걸 찍더니 누구라고? 저 제가 알기로는 세바스찬이라 불린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 지금 이거는 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보고 계십니다. 예, 왜? 맞아요. 예, 천주교입니다. 뭘 해도 죽으려고 할 텐데 뭐 그냥 죽여. 아이고 갔으면 갔다고 해. 뭐라 나 혼자 뒤집어 쓸 테니까 뭐 쌍둥이 형은 무슨 선배 유생들은 이자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확 다 진짜 막가졌는지 말이야. 자 이 신뢰들에게는 원점 50점을 삭감하고 부적을 지닌 유생 유상무에게는 민심이란 글자를 200번 쓰게 하여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불법적인 천주학 집회에 참석한 유생 조세호는 그 죄가 너무나 막중하여 찢어 죽여도 가당치 않으랴. 아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의미로서 물지개를 지게 하여 그 죄를 뉘우치게 하겠다. 민심이라 글자를 200번 쓰는 동안 너는 물지개를 지면 된다. 이상 재회를 마치겠어. 아... 길거리에서 나 만나지 맙시다. 야, 선배한테. 아, 됐어. 나와. 아, 그래도 이제 메인은 같이 하는 거야.